네, 여러분은 지금 더 e스포츠 나이트 10 발로란트 우한 형제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 1, 2세트를 모두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이제 가져간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제가 이제 2세트 시작하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클랜 마스터즈 그에서의 바인드맵에서의 그 메타와 네.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VS 이제 글로우 선수랑 스택 선수랑 잠깐 같이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그래서 바꾼 이유가 이제 마스터즈 결승에서 바인드맵에서 졌기 때문이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글로우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령이란 단어가 좀, 뭐 어쨌든 30대 자존심. 아, 네. 네. KDA는 제일 높았어요. 클랜 마스터즈에서. 네. 뭐 잘 쏘지만, 글로우 선수 이제 형으로서, 네, 우리 동생들이 멤버들이 잘하는 요원들 밀어주고 네. 네, 그 조합에서 메타에 맞는 게 지금 오늘은 세이지였기 때문에 세이지를 했던 것이다. 네, 클랜 마스터즈 결승에서 그 바인드맵을 졌던 영향도 있고 네. 네, 동생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요원을 선택하는 메타로 갔다, 그렇게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글로우 선수가 이제 주장으로서 네, 네. 예, 경력 13년 예. 다들 보니까 지금도 대단한 선수지만 네. 현역 때 글로우는 저 미쳤었거든요. 아~ 지금도 미쳤지만. 지금도 미쳤는데. 네, 이게 좋은 의미에 미친. 네, 샵 자체가 미친. 네. 네, 지금도 32살인데 이 정도 샷을 보여준다라는 거는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네, 힘들어요. 자, 일단 3세트 이번에는 어생즈에서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먼저 VS가 선 공격으로 나섭니다. 사실 이제 김민수 이 주장님이 제가 좀 예측이 가능해서 이런 나이대를 사실상 이제 선수분들 중에서 네. 보기가 어려워요. 아, 그리고 저랑 동년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사실 이게 대단한 게 네. 저도 이제 총 게임을 이제 오래 선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방송 이제 해설 데뷔하고 했습니다만 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제 피지컬이 좀 부족해지면 그럼요.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지나고 나면. 동생들이 슬슬 내 말을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글로우는 실력이 되니까 그렇죠. 리드가 되는 거예요, 동생들이. 들어야죠. 네. 예. 네, 역시 이번에는 완벽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 글로우. 미드 쪽 압박을 피스톨 라운드부터 좀 건드려주네요. 네. 자, BS 미드 쪽 들어옵니다. 일단 막아줬고요. 피해 방상 들어갔죠. 그대로 들어갔죠. 네. 컵볼. 그대로 들어가죠. 뒤쪽에 있었나요? 네, 네. 자, 알빈 들어갑니다. 시티 쪽 살짝 바라봅니다. 스택스가 박종을 넘어뜨려요. 양쪽으로 퍼지면서 박종 선수가 시티 쪽에 있었는데 잡아냈고 네. 그리고 지금 킹 선수가 또 반대쪽. 킹 선수가 빈자리를 정말 잘 메워줘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옵저버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화면을 봤습니다만 킹 선수가 반대쪽을 먹어주면서 반대쪽으로 백업에 못 올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있거든요. 네. 게스트의 정찰화살. 자, 일단 VS는 설치를 완료한 상황에 단 한 명의 누락도 없습니다. 5대3입니다. 와! 아유, 근데 TS가 잘 나와줬네요. 자, 그리고 위치 파악했고요, TS는. 상대 팀도 경찰 화살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다가. 하지만! 스택스, 제스트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줍니다. 네. VS. 아, 네, 진짜. 지금 같은 이제 조금 전에도 이제 다른 쪽 이제 영상 인터뷰하면서도 미니 게임을 너무 잘한다 VS가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보시면 미드가 마켓 쪽을 먹고 이제 B 메인 먹고 양동으로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시티 네. 쪽에서 지키고 있던 박종 선수 QS의 박종 선수의 피해 방상을 맞았지만 보통의 선수라면 보통의 팀이라면 사실 거기서 주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피해 방상을 맞은 상황에서 그냥 스택 선수, 화면에 잡힌 스택 선수가 와우! 허브볼 땡겨주면서 그냥 갔단 말이죠. 네. 네. 일단은 갓나이크가 한번 트레이드를 해주면서 PS까지 앞쪽으로 글로우 끊어줍니다. 하지만 스택스 뒤로 멈춰. 와! 트리플 킬 만들어냅니다, 스택스. 아, 근데 2코 라운드인데, 물론 2코 라운드긴 한데 숫자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와! 네, 이렇게 네 스택스 순식간에 지금 위치 약간 뒤로 빼면서 스펙터로 매드무비 찍은 거죠 이거 지금 진짜. 야, 에임이 흔들리질 않아요. 네. 계속해서 봐주면서 안정적으로 3명을 끊어주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 클랜 마스터즈 가장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대회이기 때문에 예. 그때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대회에서 피스톨 라운드의 약점을 드러냈다 VS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한번 빼고 다 졌거든요. 네. 이겼던 맵 졌던 맵 다
3대 1로 이겼는데 세트 스코어. 어. 이겼던 맵도 졌던 맵도 피스톨 라운드를 한 번 빼고 다 졌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VS가 경기는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피스톨 라운드에 좀 약점을 드러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날도. 네. 근데 오늘 지금 뭐 완벽하게 보완하는 듯한 한 번 빼고 다 이겼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인드에서도 그렇고요. 네, 네. 예. 한 번 빼고 다 이겼어요. 맞습니다. 한 번만 진짜 후반전 한 번 정도 예. 아, 좀 뺏기게 됐는데 네. 어 근데 이게 피스톨 라운드 이젠 뭐 네, 강력한데요. 네. 예. 아, 물론 이제 더 센 팀이 있죠. 이제 QS를 넘어서는 아직도 네. 있긴 합니다만 글로우가 어둠의 발자국으로 일단 담벼락을 밟고 올라가서 마켓 쪽과 마켓 그 반대쪽 그러니까 네. 마켓 입구의 반대쪽이 피자가게잖아요. 네. 피자가게에서 갓나이크 앞쪽에서 잘 끊어줬어요. 제스트. 갓나이크인데 지금은 샷에 자신감이 너무 좋았는데요. 네, 신적인 네, 왜냐면 A 입구에서 그렇게 팬텀을 들고 저렇게 나가서 크러치샷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수비가. 네. 왜냐면 상대방은 그냥 찍고 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그 피커스 어드밴티지 때문에 약간 피커가 좀 더 빠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와 서로 피킹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장면 일단은 살짝 반 정도의 체력이 좀 깎인 상황입니다. 장벽을 해본 쪽에 세워주고요. 그대로 회복 다시 한번 원상 복귀. 이번에는 알비가 세이지를 하면서 살림꾼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가 언더헤븐의 두 명 네. 자리를 잡았죠. 자, 헤븐 쪽에서 위에 이렇게 장벽을 뚫어주면 일단 뒤쪽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스택스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메인쪽 다시 한번 나갑니다. 네, 네 있긴 있어요. 커브볼을 활용하고 있고 멀리 이제 오퍼기 때문에 네 박정우 선수의 피해 망상 이후로 헤븐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수들이 이제 내려오겠죠. 네. 그리고 피해 망상 들어왔다는 얘기 듣자마자 스택 선수가 지금 뜨거운 걸 던져주고 내려오면서 그대로 글로 양각인데 TS가 일단 스택스 혼자 남았어요. 스택스 혼자 남았어요. 자 이제 아 잡혔네요. 네, 타임이 왔네요. 첫 번째로 승리 되네요. 와 아 해체를 시켰습니다. 네 빡종의 피해망상이 제대로 들어간 건 아닌데 빡종의 피해망상을 딱 때리자마자 VS의 선수들도 자리 잡고 있던 포지션 플레이하던 VS 선수들도 네. 피해망상 들어왔다 브리핑해줬고 쇼세에 있던 글로우 그리고 B 메인에 있던 스택스 언더헤븐에 있던 두 명의 선수 킹 선수하고 알비 선수 네 명의 선수들이 시선이 교차되면서 서로 트레이드가 좀 안 됐어요. 네. 네 VS도 그 피해망상 하나에 조금 흔들리는 장면이 나왔던 거죠. 아 굉장히 좋은 스킬 사용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킬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어려워서 아 TS! 아 비메인 세트 오퍼 이런 건 못 와요. 네. 아 그리고 군까지 캐줬었어요. 네. 상승기를 쓰면서 네. 그 창살로 이제 확인을 해주는 네. 더 있나 없나 네. 칼날 폭풍도 뽑아들었고요. 빠른데요 정말 계산들이. 네. 어마어마합니다. 갓나이크 일단 오는 거 확인하고 장벽 한번 깔아줍니다. 위치를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없다는 걸 브리핑을 해줬기 때문에 팀원들이 지금 A쪽에서 수비 라인을 좀 두텁게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네. 그리고 장벽 구슬 써주면서 갓나이크가 지금 일단 옆에 그 박스를 타고 올라갔던 거고요. 네. 진짜 공격하는 VS에서 사이퍼가 끊긴 상황이긴 하네요. 근데 뭐 지금 2코 라운드라 글로우가 네. 그대로 세이지까지 그리고 커브볼 아 이거는 바로 피해줬네요. 네. 와우 빡종. 무기가 없어서 지금 글로우가 네. 글로우. 어우 자리 옮기는 거. 네. 어둠의 발자국. 자 위쪽으로 살짝 바라보고 위치 확인. TS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속보 아래쪽에 있다는 거 같네요. 이게 글로우가 이게 또 워낙 폭발력이 또 있어서 또 빡종 선수 또 정찰 화살 일단 위치 찍혀서 네. 글로우가 지금 오히려 허를 찌르러 가는데요. 뭐 나가보나요? 네, 옆쪽에는 어둠의 장막 바깥쪽에 있거든요. 아, 에피나. 에피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글로우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은 아닌 게 지금 숫자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고 네. 헤븐과 숏에서 올 가능성이 굉장히 그 정보력상 있었고 본인도 정찰 화살을 노출된 상황이라 글로우 김민수는 어둠의 장막 안에 들어가면서 숏을 오히려 뒤치기를 간다면 지금 2대4의 상황을 뒤집거나 동등한 상황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움직였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은 아니에요. 네. 되게 좋은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하지만 그 옆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QS 이번에는 허에 허를 찌르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동일한 라운드를 가져가네요. 2대2입니다. QS도 이번에 너무 잘했고 네. 근데 뭐 사실 VS 입장에서는 뭐 거의 2코 라운드였기 때문에 사실상 뭐 주려고 마음먹었던 라운드여서 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여기다. 일단 박종이 미드 쪽에서 한번 체크를 해줬고요. A쇼 쪽으로 넘어가는 것. 약간의 눈치를 줬어요. 뒤쪽 Z가 A쪽에서 정원 쪽으로 살짝 내려와 봅니다. 네, TS. 아, TS가 조금만 빨랐어요. TS가 조금만 빨리 그 포지션 플레이를 했다면. 네. 와. 커브볼. 다트에 찍혔고. 들어오면서 일단 위치 확인. 에피나. 아, 에피나의 사이버 공격이. 트리플 킬. 와, 에피나. 아, 에이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에피나 너무 잘했어. 사이버 감옥 진짜 이거 와. 나 막혔어요. 네. 와, 이래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실. 아우, 에피나. 저 사이퍼 진짜 잘 쓰면 저게 무서워요. 네, 일단 돌리는 판단을 하나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에이븐. 에피나 너무 잘했습니다 이번에 이거. 근데 이거를 만약에 클러치를 당하면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엄청 많이 미치는 데다가 사실 VS QS 입장에서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단순히 3대2가 아니라 4대2까지 벌릴 수 있는 기회라서 이거 클러치 주지 않아야 됩니다. 스택스에게. 이제 스택스가 지금 커브볼이 하나 있고 역습이 차 있는 상태라. 아, 이게 지금 QS에게는 변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두 번의 그 수명이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 지금 사운드가 세거나 상대 팀이 이제 소바와 세이지인데, 네 지금 정찰화살 오히려 뒤를 잡으러 가는데요. 이거 그 스택스예요? 네, 그 오히려 장벽선을 반대쪽 반대로 세웠어요. 아, 단나이크 빼고 커브볼을 지금 해체하는 선수가 먹었는데, 와, 단나이크 빠른 판단 너무 좋았고요. 네. Z의 호사가 눈이 멀었을 거예요. 보셨잖아요. 노란색 선글라스. 네, 멀 수밖에 없는 위치였고요. 네, 커브볼. 예. 너무 좋았는데. 아, 근데 아마 역습을 썼어도 그 역습 궁 위치가 바로 근처라는 걸 눈치챌 거라서 아마 역습을 안 쓴 것 같아요. 네. 아, 잘했습니다. 이거 진짜 사실 근데 에피나가 만든 라운드죠. 네, 그렇습니다. 어, 에피나의 희생이라고 해야 돼요. 희생이라기에는 악기를 냈기 때문에. 너무 잘했어요. 그냥 에피나가 만든 라운드. 네네. 예, 3대2.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제네레이터 A 설 때 제네레이터에서 에피나가 제네레이터에 세로로 돼 있잖아요. 네. 양쪽을 사이버 감옥으로 가둔 이유로 거기서 넷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잡고 또 본인이 쇼스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선수가 봤는데 네. 대응을 못했어요. 아, 그리고 이번에는 바빠집니다. 아, 근데 이거 2코 라운드인데 이거 저력왕 뺏기면 분위기, 왜냐면 4대2까지 버릴 수 있는 그렇죠, 기회라는 그렇죠. 말씀을 제가 이미 들었는데 갓나이크는 잘 안쪽, 돌았어요. 안쪽 봐야 돼요. 자, QS 갓나이크 뒤쪽을 노립니다. 네, 두 명이 돌아서 뒤쪽이야. 와! 들어오까지. 갓나이크 좋아요. 그리고 한 명 더 있는 거 확인했죠. 그리고 와, 네. 알기 트리플 킬 완성해 냈고요. 그리고 코사가 반대쪽 시티 쪽에서 쪼여주고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다쳤어요. 허브볼이 있습니다만 네. 반대쪽에는 아, 수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TS가 마무리하면서 QS가 다시 한번 라운드 가져갑니다. 아, QS가 지금 어, 3세트 오니까 팀 플레이가 완벽해졌는데요? 상당히 좋습니다. 예, 되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2세트 바인드에서 좀 아쉬웠던 점이 3대2, 2대3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네. 지금 이렇게 합적인 면에서 방금도 어, 갓나이크가 A 메인을 밀고 네. 하이미드 쪽에서 미드 쪽에 있는 BS 선수들 겨냥하고 있을 때 호사 선수가 반대쪽도 같이 조금씩 밀어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실 2세트 바인드에서도 잘 안 나왔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QS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QS. 그러니까 수비할 때 어우 QS. 그러니까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 예, 플레이들을 지금 QS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킹 일단 박쪽을 눕히면서 4대4 동일한 인물수를 만들어냈어요. 아, 그리고 역습으로 지금 들어가네요. 와! 아, 근데 지금 창고에 있다는 거 알죠? 알죠? 네. 궁 써서 확인했고 바로 봤으니까. 네 알자마자 킹 선수가 에피나를 잡아내면서 창고 클리어 된 거죠. 네. 그리고 설치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스택스 이제 알기 때문에 네. 안전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줍니다. 설치한 이후에 내 깊숙하게. 동료를 죽이게 되지 않나 했어요. 살리네요. 살려요. 어, 이거 모르겠는데요. 근데 설치가 돼서 어, 근데 코사가 지금 마켓 그 중앙시장 소터문 앞에까지 지금 일단 체크가 됐고 포지션 플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코사의 정찰화살이 바로 깨지 아, 알비가 네 바로 안 깨졌어요. 바로 안 깨져가지고 위치 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선수들 근데 2대 살아서 지금 이거 리테이크가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네. 자, 두 명의 선수 일단 바로 바꿔요. 네, 이거 어려워요. 시간도 많이 썼고 그렇죠. 어우 TS 하지만 나오는
사이퍼 킹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빼야죠, 빼야죠. 나오는 것도 봐야죠. 네. 아유, 와! 테스트! 아, 모네디야! 와, 지금. 잠깐 본 거 아니었어요? 와. 확인한 줄 알았는데 여기다 갓나이트가 와.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네네. 네. 지금 사실 무기를 다 뺏어야 네. 좀 더 안정적인 다음 라운드 운영이 되니까 VS도 이제 어차피 스파이크 터지니까 퇴각을 해야 되고. 아니 방심을 하네. 네, 근데 제스트의 저 샷은 와.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예. 아 정말 나는 아니 내가 어우 저 너무 잘 쏘는데요. 아 아니요 뛰면서 쏘는 것 같아요. 뛰면서 와. 쏘는 것처럼 우리한테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본인은 섰겠지만 아우 이제 들어가네요. 지금 바로 트리를 대주는 스택스. 폭풍과 상승기류를 이용해서. 어, 갈라니까 많이 풀렸는데요. 네 많이 올라갔죠. 네 일단 벽으로 한번 막아줬습니다. 회복하는 시간까지 벌어주는. 아 우리 제스트가 지금 바로 올빼미 드론을 날려주면서 위치 체크를 하고 있는 그림이라. 네. 어 소강 상태로 보입니다만 엄청난 신경전이 있죠. 네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스택스 사이트에 아무도 없다는 거 확인해줬고요. 네네. 위쪽에 다 있는 언더헤븐까지 체크해줘야죠. 네. 스택스가 일단 문을 닫아놨어요. 네 셔터 내리고 그리고 지금 소바가 남아있는 양팀 모두 소바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도망칠 네, 곳은 없다. 아 일단 사냥꾼의 분노. 자 어디 숨었니? 어이구 아~ 아직 소리가 안 듣는데 말이죠. 네. 정찰화살이 어 위에 찍혔어요. 위에 찍혔어요. 위에 그렇죠? 찍혔어요. 얼음도 없는 장벽도 없어요. 네. 스택스 시간 잘 끌어줬습니다. 어, 네 VS 지금 혼자 남았거든요. 네. 제스트 혼자 남았어요. 제스트 일단 F나 끊어줬어요. 네. 네, 설치는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는 푸는 걸 잡아주면 되는데 네, 네. 사냥꾼의 분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쉬워요. 맞아요. 그리고 핑을 찍어줬어요 팀원들이. 네. 지금 스파이크 위치 핑을 찍어줘서 아 사냥꾼보다 지금 세 번 쓸 수 있는데 한 번만 쓴 거죠. 왜냐면 사냥꾼의 분노 때리면 네. 위치를 보고 잡으러 올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딱 쓰고. 와! 제스트에서 팬텀으로 바로 바꿔주면서 킬을 완성해냅니다. 와 제스트의 이 센스 와. 이거는 완전 월클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사냥꾼의 분도 미련 갖고 뭐 세 번 다 땡기다가 그 사냥 벽 보고 벽 때리고 있는데 지금 뒤 맞는 경우 많거든요. 제스트 지금 사냥꾼의 분도 꺼내 들고 한번 딱 땡겨주자마자 팀원들이 핑을 찍어줬고 스파이크 위치는 네. 그러면서 바로 한 번만 땡기게 되면 나머지 두 번 날리고 총 바꿔들고 어. 그 다음에 간 거예요. 아, 진짜 센스 있는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사냥꾼의 분노를 계속해서 썼다면 정말 위험했을 텐데 네. 품을 아끼지 않았던 그 판단 거기다가 오퍼를 살짝 버려주고 총을 급발하게 네, 네. 순발력 있게 바로 잡아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월클이죠 이 정도 판단은. 월클이죠. 네네 네. 이거는 탈 아시아예요 탈 아시아. 아 정말 놀랐습니다. 아. 자 일단 안쪽으로 소바의 올빼미를 살짝 끊어줬고요. 네, 올빼미 드론은 자르고 일단 빼주고 글루 완전 글루가... 깊숙하게 헤븐. 자 그리고 역습이 또 돌아와가지고 네. 지금 커브를 던지면서 또 다시 A 클리어 시키고 있거든요. 네. 네 일단 언더헤븐이 완벽 클리어는 아니었습니다만 언더헤븐이 클리어 됐다라고 이제 마지막에 마우스 돌리면서 확인을 해줬습니다. 저 위쪽에 장벽 그리고 제스트가 설치 완료합니다. 스파이크를 그리고 헤븐 쪽에 충격 화살 한번 던져줍니다. 지금 정찰 화살은 쿨이 지금 돌아와야 돼. 만나죠. 와! 알비 와, 헤드 와, 대박. 와, 진짜 와. 아니 혹시 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진짜 와. 야, 제스트. 강행크 일단 스택스 거기다가 제스트까지 끊어 줍니다. 그리고 완전 언더헤븐에 글로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공격팀 다시 한번 승리하면서 VS 5대 4를 만들어 냅니다. 와, 네 진짜 와, 근데 잘하네요. 네. QS도 진짜 몸이 많이 풀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VS의 플레이에도 감탄했지만 QS가 1세트, 2세트에서도 경직돼 이어 있었다면 지금 네. 마지막 세트 이 맵도 300만 원짜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부산시에서 제공하는 네, 지금 여기서 몸이 풀렸고 지금 VS를 상대로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고무적이에요. 그럼요. 그러면서 코사 선수가 이렇게 자신감 일단 깔렸기 때문에 네, 빼야죠. 네. 빼야죠. 사이버 거먹은 네. 괜히 미련 갖다가는 네. 안 됩니다. 근데 QS가 지금 가장 좋은 라운드 스코어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스트가
정신 바짝 차리지. 이런 식으로 강대가 한번 잡아내야 된다. 네. 그리고 정찰해서 쿨 돌아와요. 네. 아우 성장이 빨라요. 네. 야, 킹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대로 비사이트 안쪽에 있는 소박까지 끊어냈습니다. 와, 지금 VS도 마우스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4라운드, 3, 4, 5, 6라운드 내주고 나서 네. 근데 6라운드 하고 4라운드는 사실 이코라운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진검 라운드 두 번 지고 이코라운드 두 번 진 이후에 마우스 완전 꽉 잡았어요. 근데 QS도 그만큼 또 오늘 경기 중에 가장 성장을 많이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니 이런 빠른 성장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팬트마다 성장하고 있어요. 다음에 솔직히. 부산시에서 한 번 더 이런 지원을 해준다면 그때는 QS가 좀 더 좋은 성적을. 오 맞아요.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아니, 누가 뭐, 부산시에서 한 거 맞죠? 네, 네 맞아요. 아, 예. 부산 다이나믹 부산과 아 그렇죠 함께합니다. 아 부산은 다이나믹이죠. 다이나믹하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감사함을 잊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다이나믹해요 지금. 아 그럼요. 성장도 부산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블로그가 또 부산 모양이야. 아 알비 아 마우스 잡은 티가 납니다. 네. 6대 4. 아. 아 지금 엔젤님이시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빨리 맞다고 해주세요. 네. 여러분, 예. 각경 언니. 사실 여러분들의 채팅을 좀 확인하면서 예, 반응을 보고 있는데요. 네, 각경 언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얼굴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뭐 얼굴이 안 사실 그래서 지금 제 저도 이 나이까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자주 나왔으면은 아 저 대머리 지겹다 이럴 수 있는데 아, 잘 안 나가니까 얼굴이 제가. 아 무슨 말씀? 네. FPS에 온 세미나서. 아 아닙니다. 부족. 안 돼요. 네, 저 대출금이 많으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할 수 있게. 네. 많이 힘들거든요. 네. 네. 이번에는 사실 QS가 사실 조금 자금적으로 좀. 네. 네, 힘들어서 네. 네. 포지션을 좀 공격적으로 아, 하지만 뒤쪽으로 나오는 선택이 좋지 못했는데 한 네. 선수가 더 기다리죠? 자 이제 제스트가 안쪽까지 끌어주고 세이 마지막 글로우까지 트리플 킬 완성해내면서 7대 4 만들었습니다. 아 근데 팬텀을 32살짜리 프로게이머가 팬텀을 저렇게 경제적이고 파괴적으로 쓸 수 있는지 네. 30발의 하나를 아, 경이롭네요. 글로우 부산이 고향인 네, 글로우. 아, 더 강력한 힘이 나오나요? 네,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죠. 홈그라운드. 경기는 저희가 강남에서 하고 있지만, 네. 네, 어쨌든 부산의 다이나믹 부산에서 지금 저희를 응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예, 홈그라운드가 옆에 계속 써 있기 때문에 네.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자, 데스가 일단 확인해 봅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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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살짝 들어가서 연막 폭발을 바로 살렸거든요. 바로 나가. 다시 한 번. TS 바로 나가. 이 자신감 무엇? 무엇이야? 예? 진짜 TS 자신감 무엇? 야, 아 잡혔는데. 잡히긴 했는데. 이거 아마 다른 팀이었으면 이거 말렸을 거예요. TS 네. 저 플레이 하나에. 그렇습니다. 연막 폭발 깔아놓고 본인의 연막 폭발 왼쪽으로 들어가서 지금 상대편 지금 굿을 먹는 데서 지금 잘라놓고 살리는 거 또 잘리려고 또 들어가고. 그 사이에서 스택스 와 저거 당한 선수 기기도 나빠요. 네. 많이 나쁩니다. 자신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제스트 일단 사냥꾼의 분노를 켜고 앞쪽으로 쏘아봤습니다. 자 자리를 옮겨줬고요. 스택스. 아 근데 QS도 나 졌지만 1, 2세트를 졌지만 네. 이긴다는 자신감이 지금 많이 붙어있어요. 아! 네 붙어있어요 지금. 네. 신경들 또 써주고요. 자 알비가 숫자는 오히려 많아요. 네, 일단 제스트가 깐라이크 끊어줬고요. 엘피네가 글로우 스택스 피해만 써먹어가지고 와 제스트가 가져갑니다. 박종우 선수가 네. 피해망상을 진짜 잘 때려서 창곡 쪽에 있던 제스트가 눈이 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희 화면은 안 잡혔지만 스택 선수가 커브볼을 던져줬나 봐요. 그러니까 피해망상이 들어올 때 그래서 예,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스트의 눈이 풀리는 사이에 검정색 선글라스가 벗겨질 때까지 기다려지는 사이에 스택스의 노란 선글라스 예. 스택스가 먹인 노란 선글라스가 상대방에게 들어갔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알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서 있었는데 약간의 네. 실수가 나왔었는데 그걸 그냥 다 메워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 메워줬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은 VS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어요. 8대 4입니다. 이번에는 QS가 공격에 나서겠습니다. 아, 네, 진짜 수준이 네. 너무 좋네요.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근데?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너무, 네. 아저씨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아, 네. 여러분 이거 흥분할 수밖에 아, 죄송합니다. 없는 네. 경기력이 나아요. 그럼요. 어, 예. 여러분 아니, 저도, 같이 해주세요. 저도 출연료 받았는데 흥분 좀 해야죠. 네. 아, 그냥 읽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네, 저도 출연료 받았는데 열심히 해야죠. 얼마를 받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얼마를 받든지 열심히 해야죠. 그게 프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 걱정해 주신 거예요? 혈압? 아 근데 뒤쪽에서 네. 킹 선수가 에피나 선수 먼저 끊어줍니다. 아, 와, 아 탐난다 킹. 탐난다. 네. 네, 탐난다. 아, 근데 이렇게 킹. 백어택을 잘 막아주는 선수가 몇 없어요. 확실히. 네. 카메라. 자 그리고 킹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와서 네. 허점 막아줘야죠. 아우 근데 아유. 이번에는 약간 흥분했네요. 아 킹 이거는 못 막아주겠다. 이거는 내가 실드로 못. 아 근데 뭐 이해는 되는데 못. 아니 근데 흥분할 수밖에 없어.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성공을 했는데. 네. 자 그리고 스택스 언더 헤븐까지 마무리 지어주면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VS. 아 근데 지금. 킹이 너무 잘 두 명 잘라낸 게 너무 좋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의 합이 너무 좋았죠 사실 이번에 VS 맞아요. 그러니까 QS가 사실 1, 2세트보다 더 조직력이 올라간 건 맞습니다만 그에 맞춰서 VS도 눈높이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1, 2세트보다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더 재밌는 거예요 사실. 맞아요. 네, 뭐 저도 재밌고 네. 여러분들도 재밌는 겁니다. 자 9대4까지 VS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10대4까지는 뭐 무난하게 네, 네. 가져가겠죠. 하지 않을까 뭐 그럴 가능성이 네. 좀 커진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코사가 킬 이번에? 보너스가 있어서 네. 쉐리프를 일단 산 거죠. 이게 쉐리프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쉐리프로 계속해서 좀 역전하는 그림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일단 VS가 정원 쪽 안뜰 쪽에 있다 한번 주의를 줬어요. 좀 어둠의 장막 없어지면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없어지는 타이밍에 글로우도 위치를 바꿨습니다. 와! 아무리 방어가 없다더라도 글로우가 넷! 스택스 하나! 부산사는 글로우! 와! 32살의 희망! 와! 만! 네! 만 32살의 희망! 네, 만 32살! 아, 총각이에요! 아, 심지어 잘생겼어요! 아, 또 꾸준한 자기관리를 위해서 몸매도 좋아요! 총도 잘 쏴요! 게임도 잘해요! 몸매 나오셨나요? 네! 네. 아, 혹시 여성팬이 네. 계실 수 있으니까 아, 많으시죠! 네, 네! 왜냐면 네. 또 요즘에 능력 있는 30대 아저씨를 좋아하는 또 계시잖아요! 아저씨라니요? 아저씨는 아니죠! 젊은이! 애기죠 애기. 저 기분 같이 나. 아 애기. 아 관악산 가면 애기예요 30대는. 응애 응애 하면서 다녀야 돼요. 40대 50대 형님들이 부르시면 응애 응애 하면서 대답하거든요. 애기죠 애기. 스마트 스마트. 아 뭘 혼미한데요? 죄송합니다. 32살이 애기다 관악산에서는. 아 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좀 흐름을 좋게 가져가고 있는 VS예요. 사실 처음에 어센트 시작할 때는 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번에 네. 코사가 다시 한번 갚아줍니다. 글로우를 높입니다. 진검 라운드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글로우가 총이 짧잖아요. 스펙터여가지고 네. 지금 약간 푸시를 해서 거리를 좀 좁히는 그러니까 하이미드 쪽으로 돌아서 지금 갔던 거죠. 네. 네. 자 안쪽으로 일단 오 노란 썼지만 TS 그냥 놔주지 않았어요. 에피나 노란 선글라스가 지금 얇았던 모양이에요. 얇았어요. 색깔이 약한 선글라스. 보인 거죠? 반섬. 네. 네. 가끔 실내에서 쓰시잖아요. 반섬. 선글라스 얇은 거. 언제 쪽? 아까 그러니까 아저씨들. 아저씨. 네. 장난이. 형들. 네, 형들. 네, 농담이에요. 네네. 자. 알비. 야. 간나. 알비 이거도 케어가 안 되겠는데요. 예. 네, 입장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쇼세. 서 브리핑이 됐었기 때문에 네. 쇼에서도 나올까봐 이제 그랬다는 건 너무 이해가 되는 장면이긴 한데 네. 아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칼로 혹시나 노려보려는 아 아니 그러기에는 거리가 좀 있었고 아. 그러기에는 거리가 약간 있었고 고민을 많이 했나요? 쇼 쪽에 있을까봐 확인을 하느라고 마우스를 돌렸는데 그 사이에 지금 아. 약간 당황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되셨으리라 네네 네. 네 칼이 노리러 가기에는 거리가 약간 있었잖아요. 그래서 숏의 브리핑이 좀 네. 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차이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대5까지 VS가 10라운드 하지만 TS 이번에는 다르네요. 자 먼저 글로우를 끊어주면서 시작합니다. 오 미드 쪽에 오퍼가 있다라는 확인을 해줬고요. 자 A 숏 쪽 살짝 확인해주면서 미드 쪽 계속해서 푸시합니다. 자 메인 두 명 확인. 오. Z.
지금의 방금의 와, 네 이거는 TS가 너무 잘 찍었죠? 네. 네 미드 쪽을 완전 이거 스팀 브리핑 안 됐나요? 스택스 이거 실수인데 이거 스택스. 아우 미드 깊숙하게 들어갔었어요. 네 이거 너무 실수인 게 왜냐면 그 마켓에서 저기 제스트가 잡혔잖아요. 네. 브리핑을 분명히 해줬을 거예요. 근데 스택스가 이거를 A에 있다가 안 봤다는 거 자체가 이건 스택스 좀 실수죠. 어우 킹 언더이븐 아래쪽 확인했죠? 와, 킹 놓치지 않죠. 하지만 갓라이크 월샷까지 동원합니다. 킹 브리핑 네, 1대3이라 이거는 조금 설치도 됐고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이죠. 알비 선수 그냥 무기를 살리는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QS가 설치된 상황에 알비 선수의 총이 누구나 네. 값이 나가기 때문에 2,900원 2,900 2,900 크레드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이브하는 선택을 해줬고요. 네. 그리고 QS 찾아 나서나요? 일단은 밑까지 네, 왔어요. 빼는 게 좋죠. 사실 네. 저걸 뺏는 게 좋아서 네. 키를 내주더라도 뺏는 게 좋은 상황이라 어차피 이긴 거는 기정사실이고 네. 지금 픽을 찍으면서 지금 여기 있을 거야 체크해봐라고 하면서 서로 이제 의사소통 하면서 저 창고에 있을 거라는 걸 여기까지 오면 할 겁니다. 이런 할 거예요. 소리 나면 너무 괴로울 텐데요. 네. 일단 거예요. 봤는데 그래도 알비 하지만 네. TS 그냥 네, 뺏는 게 좋아요. 뺏는 게 네. 좋아요. 아 이건 TS가 만든 라운드네요. 대격을 네. 그대로 연달아 끊어주고 마지막 총까지 뺏어오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VS는 이코 라운드를 가야 되니까 저축해야 되는 라운드를 가야 되니까 저 총이 한 자로 만약에 살렸다면 그래도 이코를 하겠지만 사실 저 총 팬텀 한자로 때문에 진입하는데 체크를 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지거든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을 내주더라도 잡는 게 좋은 정확한 판단이죠. QS는 그걸 했고 네. VS는 이제 이코를 해야 되는 상황. 와 뜨거운 손. 어 뜨겁죠. 뜨거운 손. 많이 뜨거웠네요. 네. 킹. 컴볼. 아. 잡았어요. 아 그렇게 되면서 스택스와 킹을 높이는 갓라이크입니다. 안쪽으로 진입할 기회가 생겼고요. A사이트에 바로 진입합니다. 다섯 명이요. 커브볼이 같은 팀에게도 선글라스를 씌워가지고 네. 어우 막중 올라오는 거 그대로 잡아주고 알비 바로 네. TS의 손에 넘어갑니다. 10대 7 QS가 라운드 가져옵니다. 네 전반전에도 QS가 4점을 획득하는 장면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QS가 확실히 1, 2세트보다 훨씬 더 조직력이 올라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들도 보이시는 데다가 네. TS가 지금 무려 20킬이에요. 갓라이크 17킬. 특히 갓라이크 1세트 생각하면 굉장히 웜업이 안 됐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뒤로 갈수록 지금 갓라이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 네. TS는 사실 경기가 풀리지 않았던 1세트조차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이 좋은 선수다. 이런 선수가 흔치 않다라는 네.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건데 지금 여전히 좋습니다. TS는 협회에서 장난 끝이야. 자, 일단 역습을 가보는 스택스 커브 커브 돌까지 보이잖아요. 오! 갓라이크 알비가 엘피나까지 끊어주는 좋은 소식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알비가 장벽 구슬을 이용해서 오히려 또 로비 쪽 확인해주고요. 근데 이 사이에 빡총이 화면에 잡히고 있는 빡총 선수가 중앙시장 먹은 이후에 CT를 먹거나 아니면 마켓 쪽 셔터를 저렇게 먹어주면 먹진 않았지만 먹어주면 네. 상대팀이 숫자가 더 많아도 조금 흔들릴 수 있거든요. VS가.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숫자 차이가 좀 나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기에는 조금 위험해서 합류한 거죠. 지금은. 연막 위치 너무 좋아요. 이건 글로우 가까운 겁니다. 네, 아유 네, 글로우. 이걸 노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웨이처럼 지금 까라로 넘어가거든요. 와, 32살의 샷, 만. 이 정도입니다. 지금 그 나이를 모르고 보면 22살, 12살의 샷으로 볼 수도 있을 정도의. 12살이요? 그만큼 어린 샷. 네, 12살은 좀 심했죠. 아무튼 굉장한 침착함이었죠. 진짜 이거는 뭐 피지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예,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샷이었는데 자 일단 QS의 코사 선수 A 메인 쪽에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스트 놓치지 않고 그대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11대 7 VS 근데 확실히 QS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건 맞지만 네. 예, 이런 미니게임 상황에서의 이 VS의 5명 각각의 선수들 뭐 글로우 선수 뭐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우, 스펙스, 제스트, 킹, 뭐 알비까지 모든 선수들이 너무 다 잘하니까 사실 네, 맞아요. 네,
빈틈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탈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북미 유럽 친구들도 이제 요즘 그 사회적 이슈가 좀 끝나면 네. 다 만나야 돼요 한번. 그럼요. 네. 그의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북미가 사실 이제 FFS 종주국에 가깝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우승을 가져갔었는데 과연 VS를 만나면 어떨까? 네, 저는 한번 비벼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궁금해요. 네. 꼭 한번 성사됐으면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CS고도 그렇고 뭐 그 전에 CS도 그렇고 뭐 사실 강국으로 이제 뭐 완전 뭐 다른 스타나 뭐 혹은 뭐 다른 롤이나 뭐 이런 게임들처럼 압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면 네. 강한 선수들하고 계속 겨뤄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QS는 더 세질 거예요. 오늘 경기 이후로.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걸 느끼는 게 네. QS가 1세트와는 굉장히 다른 느낌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무대가 좀 경험치가 쌓인다면 어떨까 기대가 네. 많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좀 기대가 되는 팀이고 QS는 성장하고 있는 팀인데 오늘 3세트 지금 사실 QS 너무 잘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 스코어는 뒤쳐져 있지만 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맵에 대한 집중력도 상당히 좋고 이거는 글로우 피해 망상 먹었고 본인도 지금 던졌었고 네. 가지고 있고 본인은 어둠의 장막을 가지고 있고요. 네, 장막 가지고 있고요. 네. 자, CS 일단은 빠르게 좀 깨봅니다. 더군다나 킹 선수를 와! 선글라스! 노란 선글라스! 선글라스! 노란 선글라스 커브볼! 널 그대로 아이비가 가져갑니다. 스택스가 만들었는데요. 네, 스택스! 야, 정말 잘하네요. 아, 정말 놀랍습니다. 네. 예. 정말 잘하네요. 예. 그러니까 커브볼이 저런 식으로 휠 수 있다는 거를 사실 스택스 선수를 보고 여기야. 아신 분들도 꽤나 많더라고요. 사실 스택스의 개인 방송을 보고 아, 피닉스가 정말 엄청 쉬운 요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경쟁전 들어갔다가 호되게 당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가 엔트리냐 욕 먹고 갓팀한테. 네. 네.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네. 스택스가 워낙 또 피닉스를 잘해요. 네. 개인 방송에서 많이 보여주기도 하고 네. 뭐 모든 영웅 요원 풀이 넓은 선수기도 합니다만 워낙 잘하죠. 이거 매치 포인트 들어와서 스택스 선수 굉장히 과감한데요. 일단 TS가 제스코가 졌으니까 만나요, 만나요. 기다려요? 설마 기다리나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언제까지? 네. 근데 위치 파. 뒤를 안 보나요? 네. 자, 스택스. 스택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옵저버 역할 하고 있죠. 야, 상상도 못하는 네. 거 있었어요. 자, 스택스. 이걸 참네요. 네. 이걸 참아요. 네, 진짜. 야, 스택스 진짜. 더 잘 될 거예요. 예매신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일단 갓나이크가 에피다를 살려주고 4-3 만들어냈습니다. 열받죠. 그래도 지금 부활을 했고 스택스도 근데 역습을 지금 또 돌려서 모릅니다. 왜냐면 역습 궁 쓰면 사실 한 번의 기회가 있고 맵을 밝혀줄 수 있으니까요. 우리 킹 선수가 지금 일단 그 사이트에서 스파이캠을 이용해서 굉장히 넓은 포지션을 잘... 와! 스택스! 스택스! 아 이거 매치 포인트 다 부르셨어요! 너무 멀리 걸었어! 파악됐대. 자 일단 에피나! 와! 킹 선수가 또 신경절도를 쓰면서 네. 확인을 하면서 와 근데 시간이 조금 아쉬운데요. 아 근데 시간은 뭐 바로 들어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마켓 쪽이거든요. 일단 닫아놨어요. 네. 시간 벌었는데 바로 설치를 들어가야만 합니다만 설치를 매치 했네요. 네. 설치했어요. 근데 박종 선수가 되게 영리하게 지금 돌아줘가지고 네. 네, 지금 되게 영리하게 돌아줬거든요. 그렇습니다. 글로우가 지금 그 셔터 깨는 거를 봤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일단 그 어둠의 발자국 페이크를 한번 줘가지고 왜냐면 보통 안쪽에서 럴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거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건데 좋은 시도죠. 근데 쉽진 않아요. 지금 글로우 안 네. 에피나 놓치지 않고 그대로 글로우 선수까지 눕히면서 네. 라운드 가져갑니다. QS 아 매치 포인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맞아요.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돈이 또 없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네 뭐 그래서 최대한 아껴야죠. 아 네, VS도 좀 고민을 약간 네. 하다가 나오는 선수가 3명이 되니까 그냥 2명이 희생하네요. 글로우하고 킹이. 견갑 사고 글로우 선수는 저지 사면서 중갑을 사는 대신 저지를 사면서 네. 3명 나오면 사실 나머지 2명이 희생하는 게 맞거든요. 3명이 나오는데
굳이 세 명이 희생해서 두 명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네. 어쨌든 다섯 명 중에 절반 이상이 무기가 나오면 그 라운드는 이콜 안 하고 바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어쨌든 한 번 더 싸울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자, 스택스가 헤븐 쪽에서 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단 갓나이크 살짝 소리를 내주고 궁 구슬을 먹으시네요. 네. 사실 이게 보통 공격 진영 쪽에서 먹을 수 있는 구슬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수비가 너무 전진 압박을 들어오면 맞아요. 네, 저 구슬조차도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네. 앞서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QS가 지금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라는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맵 점유율도 사실 나쁘지 않거든요. QS가 스코어는 뒤져 있고 매치 포인트 내준 상황이지만 그래서 되게 지금 좋은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QS는 심지어 이제 1라운드는 6라운드를 가져갔고 네. 이 세트에서는 이제 7라운드 가져갔는데 네. 벌써 이제 3라운드잖아요. 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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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나요. 저지로 끝내나요. 글로 QS 5명 한명 남았습니다. 아 아직 있어요. 빡쪽 있어요. 자, 글로우로 잡혔습니다만 체력이 없으면 QS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의 경기 그대로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가져갑니다. 아 글로우 부산에서 올라온 우리 글로우 만 32살 이충기 선수는 킹 선수고요. 네 글로우 선수 가운데 있죠. 네. 외모는 뭐 20대 같은 네. 외모를 그렇네요. 네 몸도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습니다. 거의 네. 오늘 아들 장갑 관리 장기 관리. 네. 네 옆에 제스트 네. 알비 선수 이제 악수하고 있고 황선호 감독. 아 정말 QS 오늘 근데 계속해서 분명히 성장을 했고 네 신기하게도 계속해서 라운드가 올라가는 모습 맞아요. 그리고 이거, 네. 사실 라운드만 그냥 올라간 어떤 그냥 수학적인 네, 게 아니라 수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QS가 3세트 와서 1, 2세트보다도 훨씬 더 완성형에 가까운 맞아요. 완성형은 아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팀 게임을 할 때 사실 상대 팀한테 주눅 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나도 모르게 상대방한테 유치게 되거든요. 계속 지다 보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아까도 뭐 TS 선수가 그 연막 포칼 던져놓고 Z의 연막 던져놓고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구슬 앞에 있는 선수 잡아내는 모습들 보면 네. 아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오늘 QS가 보여준 게 뭐 VS는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경험치면 경험치, 뭐 커리어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QS는 이제 막 신생으로 태어나서 이제 형님을 추격하는 어떤 챔피언에게 도전하는 도전자의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했는데 네. 도전자 그 이상을 보여주고 간 거예요. 맞습니다. 뭐 물론 네. 오늘 매 세트마다 상금이 걸려 있어서 총 1000만 원 중에 900만 원은 VS 게이밍에게 오늘 저녁 회식은 한쪽은 한우 투뿔 네 한쪽은 정말 저렴한 부위로 온도 차이가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네 뭐 이렇게 아예 현금을 이렇게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달에 입금 되겠지만 우리에게는 회식은 그렇죠 같이 하지 않을까. 뭐 오늘 같은 날은 다르지 않을까요? 승부의 세계는 냉정하니까. 아니 뭐 냉정하시죠. 저희 그냥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네. 확인된 바는 없고요. 근데 또 MVP가 이제 VS 게이밍 VS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 네. 뭐 모르잖아요. 이제 새 경기에 이제 기록을 보고 합치는 거라데 VS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데 MVP까지 가져가면 1000만 원 다 가져가는 거예요. 오, 그러면 진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 오늘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세 세트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국내 최강, 아시아 최강 넘어서 뭐 아시아 최강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제 VS가 3대0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 굉장히 긴장하면서 함께 경기를 바라보셨을 감독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감독님을 무대 위로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일단 뭐 패배 팀 감독님 먼저 만나볼까요? 예. 네, 다일 이성재 감독님. 네. 네 오늘 0대 3으로 네 졌어요. 네. 뭐 감독님으로서 보는 또 시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뭐 결과가 0대 3이 나와서 좀 아쉽고요. 네네. 그리고 뭐 VS가 뭐 워낙 잘하는 건 뭐 알고 있으니까. 네네. 네. 뭔가 조금. 저희 팀의 현주소를 좀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그래도 0대3으로 지게 된 뭐 페인을 좀 들어볼 수 있다면
감독으로서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수준 차이인 것 같아요. 아~ 피지컬 차이. 굉장히 냉정한 네. 평가를 또 하시는데요. 뭐 사실이니까요. 근데 그거를... 좋았던 장면도 있었잖아요, 사실. 좋았던 장면도 있긴 했었는데 네. 그 좋았던 장면들이 아무래도 실수하는 라운드보다 더 많이 나와야지 맞는 건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여기서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고 더 연습하고 해야 되니까 뭐 그렇게 뭐 많이 막 마냥 뭐 아 화난다 막 그런 거는 딱히 없어가지고 네네 네. 더 열심히 해야죠. 아 아까 2세트까지는 바깥에 계시다가 3세트 되기 전에 약간 들어가시는 것 같던데 아니었나요? 들어갔어요. 안에 선수 부스 안에 한번 들어가셨던 것 같은데. 아 그 매 세트 끝날 때마다 계속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아, 네. 네, 들어가서 그냥 뭐 선수들한테 뭐 직접적으로 뭐 피드백을 지금 바로바로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선수들한테 긴장하지 마라 하던 대로 해라 그냥 계속 이제 멘탈 관리만 계속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수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게 보여가지고. 네. 네. 그러군요. 근데 사실 이제 퀀텀 스트라이커즈 워낙 이제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강하기 때문에 네. 퀀텀 스트라이커즈가 이 정도의 라운드를 딱 갔다라는 것만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놀라시고 계세요. 사실 이제 1, 2세트는 좀 말씀하신 좀 차이가 좀 났는데 네. 3세트, 어세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좋은 라운드가 좀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QS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QS 더 크겠구나 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스플릿하고 바인드보다는 어센트에 좀 약간 중점을 준 거는 사실이에요. 아~ 네, 아무래도 저희가 어센트가 좀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돼서 어센트라도 한번 좀 해보려고 좀 준비를 좀 한 게 있었는데 준비대로 좀 뭔가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연습 때 하던 거랑 경기 때 하던 거랑 좀 많이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약간 약속된 플레이도 좀 약간 잘 안 됐고 근데 뭐 이게 또 대회의 묘미니까. 아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이런 무대 대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떨리는 무대에서 긴장감을 떨쳐내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세트 세트마다 보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의 응원과 또 박수를 받을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선수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또 오늘 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요? 끝나고 집합해라. 네. 약하지 않아요. 네. 오늘 약간 그래도 오프라인 무대 나와서 회식에 대한 얘기를 제가 농으로 좀 중계 중에 몇 번 했었는데 네. 상금을 일단 한 푼도 못 가져가니까. 네네네. 뭐 고기는 고기 회식은 뭐, 없는 건가요? 뭐 VS에서 뭐 알아서 해주겠죠. 뭐. 아. 알아서 해주겠죠. 뭐 제가 그래요? 제가 뭐 이거를 뭐 알아서 해주겠죠. 뭐. 네. 선수들이 박수 치고 있어요. 예, 우리 감독님의 네. 따뜻한 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오늘 형제의 난에서 형의 모습을 제대로 좀 증명해 주면서 비전 스트라이커즈의 다시 한번 강렬함을 보여줬던 우리 감독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일단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개인적인 기대보다는 저희 팀이 뭐 실수도 있었지만 맵 스코어는 3-0이지만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사실 QS팀이 굉장히 잘했어요. 오늘.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연습을 하면 QS팀도 충분히 더 강한 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에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멋진 경기력이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감독님이 보시기에 언제나 강렬하고 좀 파괴력 넘치는 이런 샷감을 보여주는 선수들이지만 오늘 이 선수가 나의 기대보다 혹시 잘했다? 그래서 MVP를 감독님의 마음으로 좀 뽑아보자면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5명 다 주고 싶어요, 솔직히. 사실 돌아가면서 너무 잘했죠. 다 주고 싶지만 네. 정말 다 잘해줬기 때문에 뭐 누구 하나 뭐 손잡을 데가 없었다고 네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MVP가 VS에서 나온다면 MVP 네. 100만 원은 나누시는 건가요? 5분의 1. 사실 마음 같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네. 어떻게 이게 선발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 네. QS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QS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수도 있어요. 나올 네. 수 있을까요? 그냥 희망을 드린 거예요. 아,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양팀 감독님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진짜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네. 워낙에 또 진짜 형제처럼 지내는 가족같이 지내는 이런 양팀의 모습이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응원으로 좀 지켜봐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MVP는 누구일까? 예. 자, 과연 그 MVP는요? 공개해주세요. 나가고 있나요? 저 아무것도 안 보여서. 네. 네. 바로 퀀텀 스트라이커즈의 유태석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TS
야, 아 이게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스코어 기록으로 했잖아요. 네네, 어, 네, 맞아요. 전투 기록으로. 네. 그럼 그래서 우리 유태석 선수 한 번만 모실까 봐. 네, TS. 네. TS 선수 나와주세요. 아마도 근데 마지막 어센트에서 양팀 통틀어 최다 키를 또 기록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역전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3명의 선수가 경합이었거든요. 2세트까지는. 어, VS의 2명과 처음에 이제 어, 경합이 PS. 정말 치열했어요. 네, 3명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마지막 세트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구나. 그래서 아까 QS 희망을 가져라고 말씀드린 건데 일단은 모셨습니다. TS 선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팬들 위해서. 네, 얼굴 아니겠습니까? 얼굴? QS의 얼굴? 네. 안녕하세요. 퀀텀 스트라이커즈의 TS 유태석입니다. 와! 아~ 네. 네. 아, 오늘 사실 굉장히 특히 B메인에서의 자신 있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보시던 그 많은 분들이 막 와를 막 감탄사 엄청 역시 올라왔었고. 역시 메인 오퍼. 네. 이러면서 제트 오퍼 막 TS 뭐 장난 뭐 대박이다. 뭐 막 이런 막 감탄사가 막 쭉쭉 올라왔었어요. 스택스 방에서. 네. 제가 스택스 방을 틀어놨는데 네. 네. 어, 팬분들께 또 한번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경기 어땠는지 경기 소감. 어, 졌지만 일단 게임은 졌지만 어, 내용적으로는 잘 풀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피지컬적으로는 밀릴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저희가 개개인적으로 모인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었던 건 옆에 있는 감독님. 아, 네. 어, 감독님. 라인을 타시네 여기서. 아, 사회생활을 할 줄 알아. 역시 게임도 잘하고. 아니, 얼굴도 제가, 잘생겼는데. 제가 지금. 네. 사랑으로 지금 감싸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아, 그, 아, 아, 좋은 자세예요. 어, 네. 저도 항상, 아, 저도 항상 방송국 들어가면 국장님에게 먼저. 그 다음 피디님에게. 예, 그게 인생이거든요. 아, 역시 게임 네. 잘하는 사람은 다르네요. 네, 뭐 농담이신 건 아시겠죠. 우리 감독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고 잘 지도를 해주시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이런 좋은 장면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100만 원의 상금은 어디다 쓰실지 그러게요.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MVP 일단은 궁금. 저희 가족들, QS 가족들 아, 네네. 회식하는 데 쓸 거고 나머지 돈은 저희 부모님. 아, 남는 게 있을까요? 지금 여섯 명이 코치 까지 안 남을 네. 것 같은데 네. 네. 좀 네. 오늘 많이 커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어쨌든 간 이렇게 승리는 승리 상금은 VS에서 가져왔지만 그렇죠. 또 동생 팀에서 MVP가 나온 만큼 앞으로 진짜 멋진 경기로 양 팀에게 모두 많은 기대로 또 지켜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여기서 네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0 발로란트의 우아한 형제들 비저 스트라이커즈와 퀀텀 스트라이커즈의 특별한 승부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정말 멋진 경기 보내주신 양팀 선수분들께 그리고 감독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고요. 텐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모습, 원하는 경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다양한 e스포츠 이야기들 펼쳐질 테니까요. 많은 기대로 항상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온상민 전 캐스터 김수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